안녕하십니까. 오늘 잘못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100만 원 현질하려고 여기 사장님을 왔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 얼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마펠랑 때 썼던 선글라스 그대로 쓰고 왔거든요. 제가 얼굴 만약에 얼굴 잘생겼으면 캠방을 탔는데 얼굴 못생겨가지고 그나마 이제 지금 뭐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옷이요? 어떤 옷이요? 제가 못생겨가지고 얼굴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신이에요? 어우야 대신은 안 해요. 굉장히 귀엽네요. 네. 지금 이쪽만 보여가지고 취향이 너무 좁아요 지금. 아이고. 야. 릴레이 두부팀 게임 이후 크리에이터 센서 스튜디오님의 발식을 진행합니다. 그럼요? 네. 잘생겼네요. 선물을 대신하여 오드팡으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센서 스튜디오님께서 저희 성금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후 4시 정도 되는데 인형 탈수하니까 진이 빠지네. 빨리 집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오늘 아무튼 도와주신 사랑의 여름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지은 대리님께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는 제가 시청자들 샌놈들 희망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기부금 해서 곱하기 2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고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100만원은 결식아동과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지옥 같고 괴로운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영업자분들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국고는 날이 가면 갈수록 비어가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돕겠습니다. 혹여나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12월에는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갖는 대신에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사랑의 열매 임직원분들과 이지은 대리, 서하윤 사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